으추워. 집에서 또 쫓겨났습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지만 저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바로 이 산타페가 있고 붕어빵이 있기 때문이죠. 산타페에 오면은 집에서 마치 리클라이너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무나 안락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이 붕어빵 녀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이곳에서 삐댈 수 있는데요. 근데 좀 아쉽다면은 보통 유튜브로 시간을 때우르죠, 여러분. 하지만 차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이기에는 좀 핸드폰이 좀 작고 들고 있고 불편하고, 거치대를 하자니 또 뭐 뒤에다 뭐 달아야 되고 불편한 게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업데이트 된 이후에 바로 유튜브를 차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 크기가 거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직접 한번 봐볼게요. 야, 무슨 유튜브를 보는데 또 돈을 내라는 거야. 조금 짜증나네요. 그래도 컨텐츠 촬영을 위해서라면 한번 가입해 보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나갈까요? 가입하려면 핸드폰 앱 블루링크에서 가입정보로 들어가면 됩니다. 가입정보에 보시면은 이제 블루링크 요금제가 있고요. 스트리밍 서비스 5년짜리 무료 요금제는 기본으로 돼 있고요. 우리 블루링크 쓰는 것 자체가 원래는 유료라고 합니다. 근데 무료로 5년간 이렇게 쓰게 해준다는데 뭐 다음에 유료를 할지 이거는 모르겠고요. 근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따로 가입을 해야만이 유튜브를 볼 수가 있어요, 차에서. 그게 싫으면 핸드폰 들고 봐야지, 아니면 뭐 아이패드 들고 다니든지. 한번 가입해 보겠습니다. 근데 돈이 한 달에 7,700원인데 보니까는 일단 한 달 동안은 무료예요. 한 달간 무료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요금이 청구된다고 하는데, 뭐 한 달 있다가 가입 해지하지 뭐. 근데 정말 좋다, 기능이 좋다 하면은 깜빡하고 계속 쓸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여기에다가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도 요즘 올라갔고 14,000 얼마인가 지금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해제해버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여기다가 또 7,000 얼마를 하면은 지금 유튜브 보는데, 광고 없이 유튜브 보는데 2만원이 넘어가면은 이거 좀 그렇죠. 예? 자, 가입을 하려면은 블루링크에서 더보기 그리고 가입정보 들어가가지고 스트리밍 플러스에 체크를 한 다음에 결제를 하면 되는데요. 현대페이 이걸로 결제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 확인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입이 완료된 걸로 나오고요. 그냥 거기서 바로 결제를 하면 되는데, 카드가 연동되어 있던 사람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또 새로운 카드를 연동하실 때 입력하시면 되고요. 결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결제를 했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되는지. 자, 유튜브 될까요? 왜 이렇게 뜸들이니? 아싸! 됩니다. 신나게. 오! 차의 사운드를 이용하니까는 너무 좋습니다. 하긴 핸드폰으로 보는 유튜브도 차 사운드 이용하긴 하지. 확대해 볼게요.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크게 한 바퀴 되돌아오는 투랑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 괜찮네. 크기는 얼마나 될까? 자, 크기만 비교해 볼게요. 딱 이 크기입니다. 비교 되시나요?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볼 필요 없다는 것도 좋고, 나쁘지 않네요. 검색도 되고, 약간 느린 것 같기도 한데. 자, 화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플러스에 단점이 있으니, 바로 어디 갔냐, 주차 버튼에서 드라이브로 바꾸면은 바로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소리만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그냥 꺼져버려요. 그래서 주행 중에는 유튜브의 음성도 들을 수 없다. 최대의 단점입니다. 이 터치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이게 잘 안 만져져. 그리고 또 하나는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는지 이게 댓글 보는 걸 찾을 수가 없네. 뭐 유튜브만 본다면은 댓글에 뭐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삼세기에 대한 댓글 좀 보고 싶은데 터치감이 좀 약하고 그리고 댓글을 볼 수가 없고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들고 검색하거나 여러 가지 작동을 할 때는 손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편한데,
요거는 이제 손을 뻗어서 약간 상체를 앞으로 숙여야 되니까 그런 점이 좀 불편합니다. 그냥 결제 취소하고 핸드폰으로 볼까? 좀 불편한 게 있네요. 아이고, 허리 아파. 이 앞으로 약간 숙이다 보니까 작동할 때가 좀 힘들어요. 검색도 할 때도 핸드폰으로 하는 거랑은 굉장히 불편하죠. 반응 속도도 살짝 느리고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확대는 될까요? 확대 안 되네요. 확대는 안 됩니다. 삼용아, 잠깐 묶여 있어야 돼. 오늘 세스코 아저씨도 오시고 할머니 목욕차도 오신대. 화질은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볼게요. 최대 1080이네요. 화질은 FHD밖에 안 됩니다. 이 영상 자체가 4K로 등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080밖에 안 뜨니까 이 스크린 자체가 1080까지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유튜브 하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유튜버 딱 두 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하 동생님.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 키우면서 너무 재밌게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문철 변호사. 뭐 컨텐츠가 마를 날이 없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컨텐츠를 막 던져주니까 컨텐츠 만들 걱정이 없어요. 그분은 매일 삼색이랑 함께 사는 이 기분은 어떨까? 부러워 뒤지겠어요. 자, 여러분, 집에서 쫓겨났을 때 시간을 삐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산타페 실내에서 여러분의 안락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딱 한 달 동안은 공짜니까 여기에서 손 안 대고 그냥 누워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뒤에는 계속 결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상 EPD였습니다. 저는 붕어빵이나 먹을게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